인생의 권태를 느낄 때 감사한 것들에 대해 써내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삶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잔병과 알레르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아프지는 않은 몸에 감사하고 직업이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받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고 등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한건 아니고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관련된 문구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과 저자는 자막에서 보실 수 있겠어요. 별일 없는 하루라도 무사히 살수 있음에 감사할 것. 공감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감사함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공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함께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지금 같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과 말하는 것에 감사한다면 결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기에 그 감사함을 상대에게 반사하고 있다. 감사함을 일상으로 삼는다면 굳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늘 진정성을 전달해준다. 우리의 말하기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 견줄만한 것을 지닌 것은 결코 극단적이지 않다. 몽테뉴.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되새겨보자. 당신의 삶에 감사할 일을 10가지 적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앞으로 한달 동안 아침마다 그것을 읽어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중한 것을 잃어도 대신할 존재가 반드시 주어진다. 지금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찾아온다. 자기 감사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확신의 근육을 만들어준다. 험담을 가장 확실하게 없애는 마음가짐은 뭐니 뭐니 해도 겸손이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태도인 겸손은 감사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나는 험담을 삼가는 방법으로 감사 얘기를 써볼 것을 권하고 싶다. 감사할 거를 찾으니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 긍정적인 안목을 기르는 데엔 더없이 좋다.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자. 장을 볼 돈이 있음에 감사하자. 움직이고 춤출 수 있는 몸에 감사하자.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는 날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무의미한 것들을 떠나보내자. 놓아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놓아버릴 때 비로소 날 옭아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나무를, 혹은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엔돌핀 덕분이다.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엔돌핀에 있다. 내 나이 마흔, 건강하게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나의 다리에 감사하고, 여태까지 큰 병치레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는 나의 몸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 몸에 감사한 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의 내 삶을 즐기기 위해 내 몸에게 운동으로 투자를 한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확실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만큼 땀으로 보상을 해준다.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운동은 다르다. 운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걱정시키지 않고 알아서 잘 살아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마찬가지로 자식 걱정시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다. 운동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모든 일이 내 몸과 마음의 힘을 길러줬다. 언제쯤이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은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당연시하는 순간 일상은 단조롭고 권태로운 것이 된다. 권태를 사랑하는 것보다 일상을 소중히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지름길일 수 있다. 이 순간 감사한 것을 떠올려보라. 분명한 것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센트럴파크의 어느 벤치에 누군가 새겨놓은 낙서다. 당신은 오늘 특별하다고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날이라고 가볍게 넘길 자유도 있다.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부터 그날에 걸맞은 제목을 지어보자.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느냐고, 원대한 꿈은 없느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실현의 파도를 넘고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쉽지 않겠지만 편히 마음먹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생을 가늠해보자. 되도록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려고 연습하는 것이다. 익숙해진다면 쓸데없이 올라가는 혈압도 많이 낮아지리라. 무엇보다도 화를 내는 횟수와 미워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멀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매우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대된다. 감사가 늘어난 인생은 빛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 현대사회에서 대유행 중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타인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도 인간은 예사로 타인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댄다. 우리는 가까이 어울려 살아가더라도 바라보는 인생의 풍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부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넘겨주지 말자고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타일러왔다. 그 다짐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변함없다. 상대방을 위해 나의 희생을 감수하며 수고한 일이더라도 그가 고마움을 모른다고 해서 서운해한다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음을 인식하며 미리 각오해둬야 한다.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형태는 서로 간의 뜻이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관계가 틀어진다. 오해받지 않은 인류는 없다. 슬프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당연하다고 미리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산다는 것은 따뜻하게 이해받음과 더불어
함부로 무시되고 오해받는 고통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임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